수정리에 맞는 언제 유사한 남녀 없어지는 건가요? 이번 달 9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10월 1일부터는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어린이 보험은 물론 유지가 되지만 유사한 납입 면제, 갑기 경제, 20대에서 30대 부동의 1인 갑상선암 유방암, 거기서 갑상선암 납입 면제가 없어진다. 자, 해피뉴스님, 어린이 보험에서 다른 납면도 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유사한 납입 면제만 없어지고요. 암 아니면은 뇌혈관, 네, 그 다음에 허혈성, 그리고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말기폐지랑 강경화 심부전증,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유사암 납입 면제만 없어진다. 사과님, 어린이가 유사암 많이 걸리나요? 어린이 유사암 많이 걸리죠. 어린이든 20세 이후의 성인이든 30세 전까지는 부동의 1위가 뭐라고요? 갑상선암 아니면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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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사암 진단비 지금 50% 축소가 됐잖아요. 다음 달 또 20% 축소가 돼요. 근데 이 유사암 진단금도 정말 많이 가입을 원하는 게 이 유사암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많이 걸리는데요. 이번 달에는 일반암에 비해 유사암이 50% 가입이 되잖아요. 하지만 10월 달 이후 가입자부터는 유사암 달랑 고작 겨우 20%인 2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